정부가 이달 말쯤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지원되는데요.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노점상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나정훈 기자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근로취약계층을 위해 최대 5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 제한 및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385만 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입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지급 범위가 더 넓어졌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금액은 방역 조치 강도, 업종별 피해 수준 등에 따라 나뉘는데요. 집합금지, 집합제한, 일반으로 나눈 기존 3개 유형에서 집합금지 연장, 집합금지 완화, 집합제한, 그리고 경영위기, 매출 감소 등 5개 유형으로 세분화했습니다. 제한 업종 중에서도 매출이 증가했던 소상공인들에게도 추가로 100만 원을 주는 방안들이 도입되는 등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상당 부분 증액이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전체로 소상공인들은 매출이 적고 영업이익이 적은 형편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작년 말이나 작년 초에 창업했던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억울한 사각지대를 좀 해소하자는 측면에서 이런 방안들이 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소상공인들도 이 같은 세분화 정책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진짜 가계세, 뭐 물건값, 뭐 인건비 뭐 이렇게 갖고 남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많이 어려웠는데 그래도 이제 지원금 받아서 그걸로 생활을 하니까 정책이 너무 좋죠. 뭐 소상공인한테도 도움이 되고. 정부는 또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노점상도 새롭게 포함시켰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중인 노점상을 대상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법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업체당 5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는데요. 만약 지자체가 관리하지 않거나 사업자 등록이 어려운 노점상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복지부 한시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주신다면 노점 하시는 분들도 어려움에 조금 도움이 되겠죠. 1, 2, 3차까지는 우리를 지원을 안 해준다 그랬는데 4차에 조금 해준다니까 그래도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예, 고맙게 생각하죠.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외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료 감면 혜택, 부모님의 실직이나 폐업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게 250만 원을 지원하는 특별 근로장학금, 소득이 줄어 생계가 힘든 한계 근로빈곤층에게 지급되는 한시 생계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이 마련돼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는 대로 이달 말쯤 지급될 전망입니다. 예스TV 뉴스 나정훈입니다.